이상하게 강찬이는 오늘 저도 그 전화를 하는데 여자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지금. 어, 저도 전화할 때 여자들하고만 놀았어요. 그렇게 하면 잘 돼. 이쁘네. 저렇게 많아도 아주 그냥 너무 좋네. 부럽고. 부럽죠. 네. 근데 저 정도 되면 진짜 집에 들어가면 정신은 없겠지만 되게 다복한 느낌을 아, 그렇죠. 항상 갖고 살 것 같아요. 그거? 맞아요. 전혀. 그거? 야. 강찬이가 저 둘째 예랑이 때 반했어. 아 그래요. 아 땀나. 집중하니까 땀나. 나 다섯 개 했어. 처음 적 있어? 오빠 잘 못하는 거 뭐야? 못하는 거 나 못하는 거? 여기 공이 없을걸? 하면 하지. 너무 잘 놀아서 놀랐어요. 아,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학교 같아요. 피아노 배틀하고 막 어 여긴 또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고 정말 정말 다양하다 지금 상황이 정말 다양해 아하 슬슬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예 아 개인기 보여주는 거죠 개인기 잘한다 찬이는 여자애들의 마음을 살 줄 알아 아 아빠 닮았구나 아, 그러니까 뭐 굳이 힘들게 여러 말 안 하고 그냥 피아노만 쓱 치는 거죠 어? 지난번에 TV 네, 봤을 때 이렇게 누우니까 저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. 생활비 얘기 하시는 거 있잖아요. 아, 생활비 그렇죠. 봤어요. 그거 보고 신아 엄마한테 또 전화 오친 거. 그러니까 우리 저희한테 언니는 여성만으로도 부자다. 이 아빠 본색을 보니 숨 마셔도 800이라 하더라 이 말 하는데. 예, 네, 같이 공감하셨죠. 그냥 예. 네. 너무 과장했다라는 사람들도 많고. 네? 아껴 쓰시는 거예요. 다 그런 거 들죠? 그게 너무 공감되는 거야 서로.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들 수가 있냐 막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걸 너무 알아주니까 너무 반갑더라고. 먹을 거는 저희는 자급자족이 좀 되니까 조금. 네. 여기는 식비야. 네네네. 거기에서 조금. 뭐 쌀이면 쌀값도 많이 들잖아요. 쌀값 뭐. 쌀. 뭐 예. 그런 거는 자급자족이 되니까. 쌀 좀 보내주세요. 아, 그렇구나. 귀농 가족은 좀 이렇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네요. 아무래도 이제. 진짜 장관이다. 아빠 게임 놀고 싶어. 밖에 나가 놀까? 아. 밖에 나가서 놀자는데 애기들이요? 저기 박강현 씨 있었으면 안 돼요. 40일이에요. 그러면서 아, 집에서 놉시다라고 했을 텐데 프로그램을 짜왔죠. 제가. 그렇죠, 그렇죠. 와 나가야지 뭐 어떻게? 지금 뭐? 야 저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. 나가야지. 신발 신는 것도 한참 걸리겠네요.